제가 오늘 찾은 곳은 여주불교사업연합회 회장이신 지행 법진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다음 주면 24일 날 그 호텔에서 산사음악회 효사랑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주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글쎄, 시민들께 인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주시에 있는 그 종교인으로서, 여주불교사업연합회 회장으로서, 모든 불자는 물론이고, 12만 여주 시민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고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산사음악회가 24일날 이제 열리는데요. 작년과 올해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는 이제 세종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을 해왔었던 것을 올해 갑진년 2024년부터는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 주최 주관이 되고 여주시에서 후원이 돼서 정식으로는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1회 여주불교산사음악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산사음악회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개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출연진 가수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출연료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가죠. 그렇죠. 네. 부담이 가서 뭐 우리 불교 스님네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불교 정신에 결코 맞지 않는 어떤 거 아닌가라고 해서 차라리 그러한 지출 비용을 여주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네. 함께 그 뭔가 공양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그렇죠.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해서 이번에는 여주 효사랑 음악회로 이렇게 네.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장소는 썬밸리 호텔 2층 그에서 하게 됩니다. 네. 몇 시부터 하죠? 10월 24일 오후 4시서부터 네. 5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5시 반서부터는 이제 식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주시민이면 네. 누구나 오셔서 관람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네. 참석하셔서 예. 네, 오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렇죠. 예. 그 행사 진행의 순서를 좀 스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식순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네. 정확하진 않은데, 김정우 경기민요 그 원장께서 식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기 반야신경을 아마 생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회장으로서 이제 인사말이 있을 거고, 네. 또 시장님, 또 이충 시장님, 또 김성격 국회의원님, 네. 박두형 시의회 의장님 축사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니까 네. 대한노인의 여주시 지부 김병옥 회장님의 아마 축사도 함께 들어가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 행사 진행이 되는데 행사 진행은 각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네. 여주시 정우 봉사단에서 대표로 네. 노래를 하게 되고요. 네. 또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노래할 분이 선정이 되고 네. 또 노인 단체에서 노래할 분이 선정이 되고 또 이제 불교 단체에서 노래할 분이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 또 잠깐 얘기해 보았는데 여주시 의회에서 대표로 하나 선발을 해 주시겠다. 아, 네. 아, 네. 그런 얘기까지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역대 그 시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부르시나요? 역대 시장님들에게 초대장이 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부에 따라서는 뭐 본인들이 전 시장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하시겠고 예, 예. 도의원님도 그렇죠. 도의원님들께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스님께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10월은 행사가 많은 달이죠. 그리고 예, 행사의 어떤 그러한 개요라든가 또 진행 과정들을 보면은 뭐 인류 가수들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이 나와서 하는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프랑카드에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어떤 그런 단체성을 띠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수를 홍보하는 건지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좀 생각해봐야 될 어떤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진정한 여주 시민의 어떠한 그러한 지팡이 역할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여주시의 지금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행정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불교인 내지는 불자들이 좀 미랄이 되는 네. 그러한 정치인으로 좀 나가겠다 이렇게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스님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장학금을 일부 지급했고요. 네. 근데 올해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장학금 문제가 작년에는 각 사암에서 이제 선발 추천을 해줘라 이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이 전달이 됐고요. 네. 올해는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센터의 자손들. 네. 그래, 네. 네. 자손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24일 그 행사를 하면서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음악을 선보이게 되는데 네. 그 실용음악과 학생들 중에서 한 두 명 정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네.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작년에보단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다문화 쪽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선택을 아주 스님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튼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게 그 산사음악회가 더더군다나 이제 효사랑음악회로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잘 돼서 정말 우리 여주시 사업연합회가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차분히 준비를 해서 네. 10월 24일날 선밸리 호텔 2층 그랜드홀에서 네. 남녀노소 여주 12만 인구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모든 그 어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네. 효사랑 음악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